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제 칼리 리눅스하고 좀 결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오픈도구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아세날이라고 하는, 뭐 발음 그대로면 이렇게 발음 되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뭐 우리가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칼리 리눅스에 사용할 수 있는 뭐 포트스캔은 엠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브루트포스 공격을 하려면은 뭐 히드라라고 하는 도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런 도구들을 이제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또 옵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옵션들 정보하고 그다음 명령어들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는, 예,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칼리 리눅스를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칼리 리눅스 사용할 때도 이제 옵션을 보더라도 어떤 명령어나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이렇게 이제 확인을, 다른 데서 확인하게 하는 건데, 바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면은 그 명령어들을 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 이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itHub 쪽에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설치 과정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GitHub에 있는 내용들만, 그냥 화면들만 보더라도 아, 어떤 도구이다 대충 감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치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거의 편집 없이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리 리눅스 쪽에 여러분들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요 파이썬 기반으로 해봤더니 잘안 돼요. 칼리 리눅스에서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매뉴얼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뉴얼 같은 거는 이제 GitHub 쪽에서 다운로드를,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어차피 파이썬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듈 PIP 인스톨보다는 요것을 저는 이제 권장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나씩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우리가 디렉토리를 가지고 간 다음에 이쪽에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3버전이 어차피 기본이 파이썬 3버전이고요. 뭐 파이썬 2버전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이제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다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run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가 정상으로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최신 버전이거든요. 현재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수도로 또 설치하면 일부 또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명령어 한 대로 일반적인 권한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애시가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좀볼 건데, 뭐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한 1000개 정도의 그런 명령어들이 되어 있다고,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명령어들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엠맵 같은 경우는 엠맵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은 이제 엠맵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맵 같은 경우에도 뭐 FTP 같은 거나 UDP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관련돼서 HTTP 이런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엠맵 NSA와 관련된 뭐 스크립트 같은 것도 있을 건데, 말 그대로 이쪽에다 그냥 명령어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냥 거기에 포함되면은 다 그냥 찾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찾아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엠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포트 스캔이라고 하는 단어로 찾으셔도 여러분들이 엠맵뿐만 아니고 이제 포트 스캔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칼리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해야만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명령어들, 이런 여러 가지 해킹 도구들이 실제 칼리 리눅스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엠맵 포토스캔이라고 하면 엠맵만 있는 게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도 어떤 스캐닝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타스플로이트의 콘솔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고요. 사실 이런 명령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콘솔보다는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옵션들을 찾으려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시면은 아, 우리 내가 이렇게 찾을 수, 바로 사용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엠맵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옵션들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P 정보들만 입력하면 이 부분이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나는 뭐 128번으로 대상이 있다. 그럼 이렇게 정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또 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게 했는데 오류가 나와요.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저거 이제 수정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지금 루트 권한을 통해 가지고 추가를 해라 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수도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 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뭐 이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문제는 없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런 하고 다시 또 mmap 그 다음에 아무거나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뭐 파일 뭐 이렇게 패턴 넣고 하면은 네, 명령어가 자동이 이제 완성이 되죠. 예, 정상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트러블슈팅까지 좀 살펴봤어요. 다시 이제 런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패스워드 크랙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패스워드 크랙 같은 경우에도 도구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많은데 뭐 저등 해시캡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PDF 크랙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조더리퍼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 엔터 치시면은 뭐 워드리스트 파일만 넣은 선택해 가지고 엔터 치시면 명령어들이 그대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칼리 리눅스나 이런 펜테스트 같은 거를 도구들을 사용한다면은 한번 이 도구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